다음은 제5대 조선교구장인 성 나볼리 주교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과 순교자 기념공원이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대전교구 신리성지가 그 무대인데요. 지난 6일 거행된 봉헌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교구 신리성지는 지난 6일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리 151 성지에서 나불리 기념관과 순교자 역사공원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은 1984년에 있었던 103위 시성식 3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날이기도 했는데,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와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리아 대주교를 비롯해 프랑스 무장송 교구장 부이에 대주교와 아미앵 교구 총대리 신부와 사제단, 나블리 주교 후손 등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유흥식 주교는 강론에서 성 나블리 주교는 한국 천주교회의 탄생과 성장, 순교자들의 순환의 역사를 집대성한 분이라며 우리는 나블리 주교를 통해 순교 성인들이 어떻게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증거했는지를 비로소 알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블리 주교님께서 순교자의 삶과 순교 사실들을 비망록에 정리하고 기록하여 파리로 보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교회의 많은 신자들에게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교회를 알리고 이곳에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미사에 이어 열린 축하식에서 다블리 주교의 고향인 프랑스 무장송 대교구장인 부이에헤 대주교는 다블리 주교를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준 한국 교회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Et je suis très heureux d'être ici avec la délégation du diocèse d'Amiens pour venir prier avec vous, Saint-Antoine d'Avelui, prier pour vous et vous demander de prier pour nous.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다블리 기념관과 역사공원은 충청남도와 당진시에서 1, 2차 사업비로 30억 원을 지원받고 성지에서 15억여 원을 투입했는데요. 먼저 다블리 기념관은 성지 성당 옆 1093.79제곱미터 부지에 건축 연면적 1008.04제곱미터 크기로 건립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내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일랑 이종상 화백이 그린 신리 기록화 12점,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나블리 주교 영정화, 그리고 신리와 연관된 여러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또 순교자 역사공원은 신리에서 잡혀간 나블리 주교와 오메르트 신부, 위행 신부, 손자손 토마스, 황석도 루카를 기억하는 5개의 야외 경당과 순례자들과 방문객들이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공원으로 꾸며졌고, 프랑스 최고의 종으로 이름난 파카르사의 종 3개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제5대 조선 대목구장 나블리 주교의 삼목 거점이자 거처였던 신리 성지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아시아 청년대회와 한국 청년대회 개최지 중한 곳입니다. 이 역말린 낯선 땅에서 하느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파란 눈의 주교. 그의 숭고한 희생과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터전이 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